네, 계속해서 스타 TMI. 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그룹 멤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팩트인스타 시청자분들이랑 아마 굉장히 반가워하실 텐데 저희 팩터뷰도 자주 찾아왔던 바로 이달의 소녀인데요. 그렇군요. 이름만큼이나 데뷔 과정이 상당히 독특하고 또 1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여한 대규모 데뷔 프로젝트를 끌었던 팀이죠.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 매달 새로운 멤버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정식 데뷔 전에 멤버 개별 음반은 물론 이달의 소녀 3분의 1, YY 바이아이, 오드아이 서클 새 유닛 앨범이 또 별도로 발매가 됐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식 데뷔까지 무려 2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형을 강조하는 군무 때문에 특히 해외 팬덤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네. 앞서 그 얘기해 주셨던 유닛들은 물론 완전체로 이제 팩트인스타에서 이분들이 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살짝 제작자의 이제 딱 마인드로 살짝 넘어갔었던 게 뭐냐. 이달의 소녀? 그럼 내가 만약에 이수만이면 월화수 뭐 금토일 일주일? 7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괜찮네요. 데뷔가 빠르겠네요. 예? 데뷔가 빨리 이루어지겠네요. 네, 일주일로.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직접 한번 시절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고. 예예. 뭘 제작을 합니다. 하던 거 열심히 해야지. 네네. 저희 그 팩트인스타가 해외 시청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달의 소녀 팬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선별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귀 쫑긋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달의 소녀편 첫 번째 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달소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공개가 됐던 멤버 바로 희진인데요. 2000년생으로 팀에서 나이 서열로 보면 7번째입니다. 토끼 같은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희끼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고요.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데뷔를 했기 때문에 연예인 또 단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달소에는 멤버들마다 상징 동물과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희진은 토끼와 분홍색이 상징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희진의 TMI. 희진이 가장 탐내하는 멤버의 솔로곡은 무엇일까 물어봤는데 올리비아 해의 솔로곡 에고이스트라고 합니다. 강렬한 퍼포먼스, 특히 뒷구르기 퍼포먼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희진이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단독 광고를 찍은 멤버인데요. 그래서 포정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는데 화장실에서 씻기 전후에 혼자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진이 최근에 읽은 책은 바로 류시와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고 합니다. 네. 중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다시 읽으면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네네. 마지막 TMI는 희진의 스트레스 해소법인데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각오로 멤버들과 함께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저랑 좀 같아요. 저도 그 매운 음식을 예전에는 못 먹었었는데 이게 점점 이 매운 음식이 끌리면서 그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운 음식 굉장히 잘 먹는데 우리 지상렬 씨는 어떻게 좀 스트레스 푸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뜨거운 사우나에 갔다가 냉탕 들어가는 거. 온탕 냉탕. 네. 번갈아. 거의 냉탕 들어갔을 땐 거의 평양냉면이 됩니다. 그 정도로 시원해집니다.